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사의 UMP45입니다. UMP 좋아하는 총이긴 한데 이게 사용하는 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생긴 건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실총 UMP는 MP5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 조작 방식은 MP5와 같은 방식의 경량화, 모듈화가 특징이야. 9mm 파라볼럼 탄, 40 스미스웨슨 탄, 45 ACP 탄 이렇게 세 가지 탄을 사용하는 제품이 발매가 되었는데 재밌게도 챔버, 바렐, 탄창을 교체해서 세 가지 탄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외부 디자인은 동일한 거네요. 그렇지, 총 자체 디자인은 동일하고 다만 9mm 탄을 사용하는 탄창만 MP5처럼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40 스미스웨슨 45 ACP 탄을 사용하는 탄창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 그리고 MP5하고는 다르게 볼트 캐치가 있어서 탄이 비었을 때 볼트가 후퇴 고정이 되는 점이 MP5와 다른 점이지. 이게 실총도 전체가 플라스틱인데 반동을 버티는 게 신기하네요. HK는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총을 개발해 왔었는데 글록이 나오기 20년 전부터 있었던 VP70이 최초의 폴리머 핸드건으로 프레임이나 리시버에 폴리머를 적용해 개발하는 만큼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야. 당연하겠지만 VFC 제품도 GB 반동을 충분히 견딜 만큼 강도가 괜찮은 것 같아. 라이선스 제품이라서 그런지 품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총본이나 각인 등도 잘 재현되어 있고 개머리판에는 실총처럼 고무 소재를 덧대어서 질감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좋은 것 같아. 각부의 조작도 실총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한층 사실감이 높은 것 같아. 겉으로는 플라스틱 덩어리 같은 이 총의 진가는 사실 분해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실총과 동일한 방법의 분해 방식도 그렇고 볼트 캐리어와 리코일 스프링의 구조, 버퍼 플레이트, 그리고 트리거 그룹의 사실적인 형태도 실총의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뒀어. VFC가 라이센스 받은 제품은 진짜 진심으로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트리거 그룹의 작동 방식은 AR과 비슷하긴 한데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볼트 캐리어가 후퇴를 하면서 해머를 코킹을 시키고 다시 전진하면서 연사 시열을 해제해줘. 격발 이후 블루백이 되면서 볼트 캐리어가 후퇴하고 이 볼트 캐리어가 밸브 노커락을 눌러서 밸브를 다시 닫아주게 되는 거지. 이런 사이클을 블루백 반동이나 연사 작동에 문제 없도록 잘 설계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이 점사도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는데 셀렉터 관련 부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마모에 강한 소재라 그런지 파손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점사는 깔끔하게 작동해서 게임에서 쓰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UMP가 처음 나왔을 때 파손이나 탄창의 비비탄이 잘 장전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볼트와 탄창이 개량된 신형 제품으로 작동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 이 볼트 캐리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서 경쾌한 블루백이 되고 호폭 조절도 총열 위에서 2.5mm L렌치로 직접 조정을 할 수가 있어. VFC 제품이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호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집탄은 주로 50mm에 포진되어 있기는 하지만 100mm까지도 튀는 탄이 있어서 집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게임에서 대충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 점사는 평균이랄 게 없을 정도로 10mm부터 100mm까지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만 좀 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매거진 용량은 퍼프딘으로 확인을 했고 가스 용량이 35g으로 상당히 크고 기화율도 좋은 편입니다. 매번 볼트 캐치도 정상 작동을 했고 정상 작동 범위는 25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 집탄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거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닌데 VFC 특유의 고탄소 고숙량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0.2g 비비탄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호펍을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좋지만 호펍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애초에 유격이 있기 때문에 가끔 튀는 탄이 나오는 것도 같고, 이 게임에서는 사람 몸에 쏘면 되니까 어떻게든 쓰겠는데 이게 슈팅 매치에서는 정밀 사격이 안 돼서 쓰기 좀 어렵겠더라고요. 이 MP5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된 총이라서 바렐이 짧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보통 바렐이 길면 호펍을 강하게 걸지 않아도 비비탄이 충분히 가속할 길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렐이 짧은 총은 비비탄이 가속을 하려면 호펍을 많이 걸어줘야 돼. 그러면 탄이 직선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호펍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 확실히 호펍 구조는 사용자 편의성이냐 아니면 성능이냐 이게 제작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확실히 조작감이 MP5의 상위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사탄도 MP5보다 좀 편하게 들어가고 볼트 캐치가 걸리는 것 때문에 탄이 다 떨어져도 장전할 때 되게 편하고요. 근데 이게 게임용으로는 피처가 다 좋거든요. 집탄은 슈팅매치에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게임용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매고진 용량이나 기화율도 좋고 전체적으로 폴리머 소재라 무게도 가벼워서 게임용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트리거 압력이 4kg나 돼서 생각보다 피로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게임에서는 생각보다 속사할 일이 많은데 이게 속사가 안 되니까 저는 게임용으로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정 안 되면 2.4로 쓰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은 VFC UMP45를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작동성은 준수한 제품으로 핸드건 이후 라이플이나 SMG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작동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은 제품 같아요.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250 정도이고 국내 가격은 599,000원으로 조각레일이 포함된 디럭스 버전입니다. 트리거압이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과 가벼운 무게의 SMG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볼트 캐치가 되는 총이잖아요. 근데 장전 손잡이 후퇴 고정은 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HK 슬랩이 되잖아. 아 얘가 멋을 모르네.